돌발 발언으로 주목받은 스타가 또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가장 섹시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네. 김지은 씨 아닙니까? 이렇게. 워낙 뭐 섹시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예. 다들 궁금하시죠? 네. 혼란스러우시죠? 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 이분이구나! 라고 다 같이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함께 보시죠. 출마 선언합니다. 오, 진짜? 와. 조선에서 가장 섹시하고 건강한 정당을 만들겠다. 공약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공약이 반값 관리비, 공공 아파트 정원, 투명한 관리비 회계. 뭔가 떠오르는 건 없으세요? 저건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근데 저희 쇼로 한창 이제 많은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연예계에 딱 한 분이 계시죠. 섹시한 정당 창시자를 꿈꾸셨던 분, 배우 김부선 씨. 아, 네. 아마 말죽거리 장군 사람 맞아요. 공식집 아줌마. 네. 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이렇게 깜짝 선언을 해서 정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반값 관리비에 투명 관리 회계라니까 주부로서인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관리비 하면 연관 검색어에 김부선 씨 뜹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이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명 난방열사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일부 주민이 난방비가 수년간 영원 처리됐다라는 걸 발견하고 아파트 관리비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일이죠. 네,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년간 난방비를 면제받은 가구가 많다는 건 밝혀냈지만 이 비리가 있었다라는 거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준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 아파트 관리비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제기된 어떤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2015년부터요. 3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아파트 외부에게 감사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사실 김부선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감사 안 받고 그냥 회계 처리를 그렇죠,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죠.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큰 거예요. 300가구만 쳐보세요. 관리비 한 30만 원 월 하면은 월 9천. 많죠. 1년으로 치면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감사하는 건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때문에 그 김부선 씨가 출마 선언을 하자 누리꾼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난방열사 파이팅! 당신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김부선 씨가 정말로 그 섹시한 정당을 만들었나요? 아 이름이 섹시한 정당이에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아~ 만들었나요? 뭐, 물론 섹시한 정당을 만들지도 국회의원을 출마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일갈하기 위해 던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냥 뼈 있는 농담 정도였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던 거죠. 중요한 거는요. 김부선 씨가 본인이 직접 출마는 안 했지만 출마 선언 얘기까지 하고 공약까지 내놓는 과정에서 이게 알려졌잖아요, 외부에. 아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고 사람들이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저는 낙선하고 당선하고 떠나서 이런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를 만들어서 네. 이걸 사회 문제화시킨 것이. 네.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김부선 씨가 그때는 총사에 굉장히 많이 얽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출마는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난방비, 관리비 이 문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이 공감대를 잘 형성을 하면서 응원의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